네, 2023년 3월 31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알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 봄맞이 노란색 니트 입고 나왔습니다. 괜찮죠? 자, 벌써 유효상의 신통알이 출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얼떨결에 시작은 했지만 보시기에 어떠실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면서도 욕심도 나고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뭐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멋지다 연진아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다리는 비 소식은 없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 7도 정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서울이 23도, 대전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광주가 26도, 대구가 25도로 살짝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는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퇴진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현재 운전석에 앉아 계시든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계시든 아직 이부자리에서 헤매고 계시던 유효상의 신통알이 오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3월 31일 불타는 금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3월 31일 아침 단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인 김재원, 앞으로 전광훈의 전자도 안 꺼낼 것이다. 자, 맘에도 없는 고개 숙이지 마라. 괜히 눈만 부시더라. 자, 다음입니다. 교토통신 후쿠시마 방류수 윤석열 발언 톱으로 걸어놨다고 합니다. 자, 탑으로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제대로 코가 걸린 모양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 방류 국민 건강 위협 못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 이러시면 앞뒤가 다른 거 아닙니까? 자, 다음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탄 삭발 나선 윤재갑 위원장님. 자, 머리 깎는 건 좋은데 머리 다시 자라기 전에 밥상에 오염수 수산물 오르는 건 아니겠지요? 자, 전남대 교수 227명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한 철회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다른 교수님들은 어째 말씀이 좀 없으신가요? 자, 이낙연 전 총리가 한일 만찬 때 무슨 대화가 오갔길래 일본 망발하고 있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러게 말입니다. 설마 그것이 궁금하면 500원? 네. 자, 우상호 의원이 블랙핑크 때문에 안보실장 교체 세계의 웃음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웃겨도 한참 웃겨서 그 정도는 콧방귀도 안 낄 듯합니다. 자, 정의당이 특검 민주당 전유물 아니다. 정쟁 씌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쟁을 씌우는 게 아니라 벌써 쓰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이 22표인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 하 의원님 섭섭해도 어쩌겠습니까? 시국이 시국인지라.
서울에서만 10%포인트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3%. 이런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저는 대체 이 33%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더 궁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국회의원의 87%가 재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1347억 원으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경제 위기 속에서도 참 성실한 우리 국회의원님들. 안철수 멋지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강조에도 불구하고 발의 요건도 못 채웠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발의 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악화된 여론 탓에 관련 입법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천공이 노동자를 퇴치하자고 한 거는 나가리인데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빠졌다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50억 클럽은 특검에도 김건희는 못한다. 자, 이것만 봐도 실세가 누군지를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정보 선동 폭력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부패 국제회의에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또 진실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이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뭔 얘기를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했을까요? 유체 이탈화법, 참 박근혜 다음으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77억 원 중에 김건희 재산이 72억 원이라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76억 9,72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2023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 3,739만 원이고 나머지는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으로 신고됐습니다. 자, 윤석열보다 14배가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지분도 14배가량 더 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목이 좀 많이 마르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공청권 키맨 이철규 사무총장이 한동훈 정치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자꾸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차출소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공청권 키맨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선을 그은 겁니다. 자, 누구 마음대로 이철규가 키맨이래 이러면 윤석열도 기분 나빠질 텐데요. 다음은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성환까지 물러났다. 도대체 누구 심기 건드렸나? 뭐 이런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를 경질로 평가하면서 외교 안보라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며 누구 심기를 건드렸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이 출렁이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실의 명확한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설마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해명할 일은 더더욱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유입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발등에 불 탁 떨어지니까 정신이 좀 든 모양인데 진짜 대체 일본 가서 뭔 짓을 하고 온 걸까요?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 내밀자! 다 내놓으라는 일본. 자, 이거 참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 여론을 들끓게 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 외교에 따른 청구서가 우리 쪽에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이러다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이제 호소하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참나 이거 좀. 다음 소식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정순신 청문회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강제 구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청문회 준비가 맥이 빠졌다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까지 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몸져 누웠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나와라. 응?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다 문재인 탓 차라리 고종 탓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열 번째 소식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징용 독도의 주장은 청구서 치고는 너무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다 문재인 정부 탓하려면 대통령 뭐하러 하냐며 차라리 고종 탓을 하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그나마 붙잡고 늘어질 게 문재인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을 압수수색했다는 11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관여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주거지와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박영수 전 특검을 추가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0억 클럽 특검 한다니까 뒷북 치는 거 좀 보십시오. 하긴 뭐라도 하는 척은 해야 되겠지요. 네.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장관 50억 클럽 특검은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12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특검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할 경우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놈의 독하고 집요한 수사를 대장동 성남FC 수사에만 집중한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은데.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경찰에 이재명 관련 의혹 잇따라 재수사 요청을 하고 있다는 13번째 소식입니다. 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달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한동훈이 주장하는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거.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민주노총이 국정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14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최근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두고 국정원장 등 관련자 4명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당시 피의 사실을 언론들에 유포하고 국정원 수사관이 기자를 사칭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가끔 대한민국에 공수처가 있긴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공수처 계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양대 노총 청년들이 노동부 장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는 15번째 소식입니다. 양대 노총 청년 노동자들이 주 69시간 노동 개편안을 규탄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장관이 민주노총 청년과 면담을 약속하고 2주가 지나도록 단 한 차례 연락도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자, 변종만 올리고 지들도 뭘 해야 할지 윤석열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침 떨어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 연장에 동문들 심판받을 것이라고 꾸짖었다는 16번째 소식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동문들과 학생들이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심의 시선이 숙명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카피킬러 한 번만 돌리면 이건 다 아는 사실을 이걸 14개월씩이나 참 그 시간이면 논문을 써도 새로 썼어도 참 12번은 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상원이 잘못된 이라크 전쟁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폐기했다는 17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당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무력 사용권 승인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는 거짓 주장인 것으로 판명된 지 오래입니다. 자, 윤석열의 선제타격 여러분 아시죠? 윤석열의 선제타격 이 얘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세 부담에 허리 힌다. 월 100만 원도 수두룩하다는 18번째 소식입니다. 자, 지난 두 달간 평균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2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월세 부담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은 4%대를 돌파했고요. 경기도는 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 한 달에 1,200만 원씩 월세 내는 사람들이 참 있다는데 이 양반들은 부자일까요? 거지일까요? 참 알쏭달쏭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즐겨 먹는 소시지가 백혈병 위험 60%나 늘린다고 합니다. 19번째 소식입니다. 자,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적색육을 가공해서 만든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 적색육이 혈액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에 관한 연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식생활이 많이 이렇게 변한지 않았나 좀 싶은데요. 여기에다가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먹어야 되는 건 아닌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한국인 유튜버가 태국에서 현지 여성을 상대로 추태를 부렸다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참, 한국인 유튜버가 태국 방콕에서 현지 여성에게 술 한잔 하자며 치근덕거리는 모습이
태국 현지 방송에 보도됐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교민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K대망신이라고 공분했습니다. 자, 국제적인 나라 망신시키는 사람 지금 있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너는 제발 그 얼굴 거울 좀 보고 다녀라 좀.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일본발 악재 잔뜩 찌푸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공연 구설수로 홍역을 치르면서 방역에 혼심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내부 갈등은 접어두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대통령실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을 집중 공략하며 남은 주말을 뜨겁게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상으로 유효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전해드리는 유효상의 신통할 마무리는 존 베리무어의 행복은 종종 열어둔 줄도 몰랐던 창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이면 다들 마음이 조금씩 들뜨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요즘처럼 곧 봄꽃이 피고 날씨마저 따뜻하니 말입니다. 짜증나고 피곤했던 일주일의 피로를 싹 씻는 주말 되시고요. 그래도 혹시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고 남아있다면 토요일 집회에 나오셔서 함께 윤석열 퇴진 이렇게 외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말 집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4월 1일이 만우절이라고 거짓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33차 촛불대행진은 4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는 시청역 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집회 주제는 변함없이 대통령이 밀정이다, 퇴진이 국익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금요일 서울의 소리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게요.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늘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터뷰, 오후 4시 세상 속으로, 마지막으로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분주한 출근길 7시 다 돼가고 있는데요. 7시에 시작하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그 공장으로 가는 길목에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효상의 신통할은 여전히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꽃피는 4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